순천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스위스 운영팀이 탑승한 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3명이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잼버리 스위스 운영팀의 불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스위스 학생 대원들은 서울로, 운영팀은 순천으로 배치됐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운영팀이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철수한 스위스 운영팀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순천에 도착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스위스 학생 대원 1,300명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에서 순천으로 내려온 운영팀과 달리 대원들은 정반대 방향인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순천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산 속이고 애들 놓고 올게. 아, 우리 서울로 간다. 우리 그래서 안 내려 한참 실랑이를 했지.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스위스 운영팀 36명이 순천 수련원 입소를 거부하고 서울로 보내달라며 2시간 넘게 항의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에는 통역 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운전기사에게만 목적지를 전달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날 서울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한 끝에서야 이들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재우면 자고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어떻게 서울 그렇게 설득해야죠. 그냥 애들이 그냥 저희들도 상황이 너무 시간도 늦고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고 아침에 올라가. 황당함을 뒤로하고 다음 날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지만 난데없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까지 겪은 잼버리 스위스 운영팀. 잼버리 조직의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한국에서의 소중한 하루가 또다시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